어떻게 문이 이러냐. 뭐야 당신? 무슨 짓이야? 어딜 만져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. 그치? 사람을 잘못 봤겠지. 추행하는 변태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지. 아니요, 오해입니다. 전 정말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이봐요, 지금 뭐 하는 거죠? 전화번호. 네? 그쪽 번호 달라고요, 신고하게. 난 철책이 있거든?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근데 이런 케이스는 직접 상대 안 해, 경찰이 하게 하지. 경찰이요? 그래! 너 같은 종자 지하철에서 한두 번 보는 줄 아니? 출근길 하루 건너 하루야. 나? 전부 신고했어. 당연하잖아,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. 웃어? 아, 세금의 지하철에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요. 재미? 아, 뻔뻔하게 버티시겠다. 좋아, 어차피 안 줄 거 알았고, 그래서 사진 찍었으니 신고는 어렵지 않고. 010-0040-0291 못 들었어요? 다시 불러줄까요? 이 옷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니, 그것도 재밌네요. 연락 주시죠. 신고 기다릴 테니. 더 이상 뭘 할 건데요? 대충 스토리 짐작은 가지만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요. 미네를 망신 줄 순 있겠죠. 하지만 더 추락하는 건 그쪽이에요. 어떡해. 어떡해. 추락? 야, 넌 뭔데? 너 오미네 새 시녀야? 그래서 실드 치니? 올해 생로랑 스페셜 에디션? 진짜긴 해? 네 건 맞고? 너 같은 거 딱 보면 알지. 바닥 태생인 주제에 잘 나가는 셀럽한테 빌 붙어서 팔이라도 돼보려는 근본 없는 것들. 그런 게 감히 나한테 뭐? 이 미친년아, 케인은 달고 까부냐고! 인사 아직 안 끝났어. 야! 내 용건도 아직 안 끝났다고. 나한테 한 열 마디쯤 했나? 그럼 내 말도 마저 들어야지. 그래야 공평하지. 시녀, 바닥 태생, 주제, 빌부터 근본 없는 것들? 와, 사람이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잘 도식거리네. 이것도 맞아, 내 거 아니야. 근데 당신 같은 사람 나도 딱 보면 알아. 하질 중에 하질인 주제에 남 깔아 뭉개면서 지가 최상질인 줄 알지? 인간이 진짜 자신을 들키는 건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바닥을 치는 순간이란 것도 모르면서. 어? 나? 나 상관없어.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라. 근데 어쩌지? 당신은 오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수준이 하 중에 하, 최악이란 걸 들켜버렸네. 팔려서 어쩌려 그래. 인생 오늘만 살 건가? 정신줄 잡으라고 몇 마디도 했어. 분하면 찾아오시든가. 날 쌩까고 어딜 갔나 했더니 겨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? 시원 언니, 중경 오빠 아니야? 맞지?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
아닌가요? 여긴 어떻게 알고? 인스타 계정. 서아리 씨한테 DM 보내려고 나도 만들었거든요. 그쪽 피드 보니 어디 있는지 알겠던데요? 더 휴 코스메틱 대표.